2023 K3 리그 3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김해 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문성우, 김민준, 김한빈, 오창권, 이병우, 정상규, 손준석, 이유찬, 안지만, 서명원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서동현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김군일, 강영훈, 손호준, 박성현, 이풍범, 양창훈, 손재혁, 신동혁, 김다원, 류현준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주심이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있고요. 경기가 곧 시작됐습니다. 네, 주심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김해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우방쪽으로 자 압박해오는 김해시청. 하지만 양주시민축구단 앞쪽으로 클리어링.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반칙이 지금 선언됐나요? 김다원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다원 선수 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고 이걸 막는 과정에서 오창곤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다원 김다원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김다원의 프리킥이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김다원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찼었는데요.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올려줬지만 동료들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양창훈의 드리블 돌파 왼쪽 측면으로 신동혁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신동혁의 자 여기서 드리블 시도를 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 실수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혁 선수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정상규의 반대 전환 중간에서 한번 끊겼고 여기서 네 끝까지 수비에 성공해내는 문성우. 자 한 차례 위험할 뻔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양창훈 선수가 끝까지 공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김해시청 축구단에서 실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문성우가 끊어내면서 위험할 뻔한 찬스를 위협합니다. 올려줬습니다.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 그대로 멀리 클리어링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문성우. 자 공이 머리에 맞고 살짝 흘렀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자 머리에 맞고 등 맞고 흘렀는데 이거를 문성우 선수가 집중력 있게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공 끊어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김다원 다시 김다원 쪽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김다원 나오면서 막아냈어요. 자 슈팅까지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집단 방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서 공을 끊어냈고 김다원이 주고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김다원이 끝까지 볼을 받아냈습니다만 자 여기서 문성우 선수와 김민준 선수 그리고 김승건 골키퍼의 수비진들이 잘 끊어냈습니다. 다시 김다원 쪽으로 김다원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자 김다원 선수가 계속되는 공격 올 시즌 3경기 중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했던 김다원 선수고요. 자 한 번 적고 오른발 슈팅 임팩트가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풍범 김다원 쪽으로 김다원 살짝 밀어주고 다시 김다원이 이번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백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로잉 자 여기서 패스 여기서 버텨냈고요. 이풍범 선수가 그리고 김다원에게 연결 김다원이 드리블 시도 그리고 원터치 패스 자 이 호흡이 양창훈과 김다원의 호흡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다원 선수의 백힐이 문성우에게 자 정상규 선수 화이팅 이라는 자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이유찬 꺾어졌고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한번 꼬였습니다.
아쉬워. 손준석. 손준석이 한 번에 왼쪽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측면 공 연결됐고요. 들어가는 정상규. 정상규 볼 받아냈습니다. 뒤 돌고 자 여기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코너킥. 자 다시 보시죠. 손준석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연결을 했고 그리고 김민준이 들어가는 정상규를 바라보고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뒷발로 잡고 네 여기서 한 차례 끊겨 만들 수 있을지. 자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뒤쪽으로 오른발 슈팅. 자 여기서 그대로 양주시민축구단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정상규 선수가 올렸고 여기서 헤딩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심은 양주시민 반대쪽으로 전환 시도. 문성우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한빈 올려줬습니다. 아 머리에 맞지 못했습니다. 서명훈 선수의 머리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키퍼 품 안에 들어갔던 김해시청의 공격 찬스입니다. 자 김한빈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서명원이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머리에 닿지 않으면서 자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흘렀고 세컨볼 공을 탈취했습니다. 안지만 후방으로 자 그대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은 스코어 0-0입니다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인데요. 하지만 전반전 끝나고 난 하프타임에서 약간의 전술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김해시청 축구단도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뀌어서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김해시청 축구였지만 공격으로서는 잘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시도 김다원이 살짝 내줬고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는데 수비수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김다원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자 김다운과 양창훈 아, 네,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전반전에도 번뜩이는 호흡을 한 두 차례 보여 중간에 다리 한번 신동혁의 다리에 걸리면서 스로임 빠르게 자 이유찬이 왼쪽 측면 자 깔아줬는데 아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서명원 선수의 정확한 슈팅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우찬의 크로스 그리고 서명원의 슈팅 아 수비수 발에 맞고 나갔군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네 머리에 맞지 않았고 그대로 뒤쪽으로 왼쪽으로 흘러나왔고 다시 한번 크로스 자 그대로 헤더 골! 김해시청 축구단 이병욱이 머리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제골 기록하고 있는 김해시청 후반 48분에 후반 시작 3분 만에 터진 김해시청 축구단의 골이었습니다. 역시 주장이 이때 해준다. 주장으로서 한 건 보여줬던 이병욱 스코어 1-0. 자 왼쪽에서 정상규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수비수 머리 맞고 나온 공을 다시 정상규 선수가 크로스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줬고요. 이병욱이 그대로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자 이렇게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줬던 이병욱 선수 아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병욱 선수가 강릉시민 골을 넣은 선수라고는 지금 윤병호 선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자 여기서 왼발 슈팅이 한 차례 있었군요. 반대 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 전달. 자 중간에서 끊어냈는데 제대로 끊지 못했습니다. 양창훈 그대로 왼발 슈팅 골키퍼 선방. 자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때려봤던 양.
자, 교체 아웃된 선수로는 8번의 이풍범 선수, 그리고 다시 양주 시민의 공격. 류현준 한 번 접고 왼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다원이 그대로 직접 슈팅! 역금을! 김다원이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역금을에 자, 김다원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아냈었고, 그리고 공간을 보고 그대로 중거리 슈팅. 하지만 역금을에 통과했습니다. 자, 잘 걸린 슈팅. 자,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시청. 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 김다원의 벼락같은 슈팅. 하지만 0점이 맞질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헤더로 떨궈졌고, 자, 수비수의 실수를 그대로 받아서 김다원 선수가 번뜩이는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지만 왼쪽 역구물에 맞아 선제골을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도 윤병훈 선수의 골을 볼 수 있을지. 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자, 주고 들어가고 가운데 마티아스 쪽으로. 마티아스의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마티아스가 한번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자, 마티아스 선수가 공간이 열린 걸 확인하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임팩트가 정확하게 실리진. 손재혁이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원터치로 돌려줬고, 자, 그대로 왼쪽 측면 박스 안쪽까지 드리블 시도 후에 그대로 오른발 슈팅! 6탄 방어! 계속되는 양주 시민의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티아스 앞발로 밀어주고 다시 마티아스! 박스 안쪽으로! 마티아스 한번 쳤고, 아, 카운트를 주는 과정에서 공이 끊겼습니다. 드리블 시도, 그리고 다시 김민준, 전성진.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후반 90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이병욱 선수의 멋진 헤더골을 통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갔었는데요. 이 1대0의 리드가 그대로 지켜지면서 김해시청 축구단이